핏을 만났어요. 솔직히 이거는 넣어입기에는 하루 종일 넣어야 돼. 배나와 보일 수 있어. 안녕하세요, 뉴욕걸즈입니다. 저희가 진짜 진심을 다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폴로 2023년도 옥스퍼드 셔츠 교과서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입으면 참 예쁜데 구매할 때마다 컬러, 사이즈, 라인 정말 헷갈리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클래식의 정석인 폴로 셔츠를 힙하게 입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가장 베이직한 블랙 팬츠를 입고 사이즈랑 다섯 가지 컬러 저희가 비교해 볼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구매는 미국 폴로 공홈 에서 했고요. 배대지는 당연히 뉴욕걸즈겠죠? 혹시 폴로 한국 매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가격표 보이세요? 금액 차이 보세요. 이게 총 8벌이니까 차이가 엄청나겠죠? 폴로는 사실 입어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피팅해보고 나서 집 앞에 가면 좀 약간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기도 하고, 근데 국내 매장은 너무 비싸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사이즈, 컬러, 라인 실패 없이 무조건 폴로 짓고 도전해보세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리니까 문의 주시고요. 네, 일단 저는 165에 55 사이즈, 정 55 사이즈고요. 평소에 옷을 크게 입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폴로 사이즈로 4 입고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 기준 사이즈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나오는 편이라 우먼라인 말고도 뭐 걸즈, 보이즈 같이 사이즈가 참 다양해요. 걸즈, 보이즈는 체형에 따라 어깨나 가슴 부분이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옥스퍼드 셔츠는 핏하고 몸매 라인을 강조해서 입기보다는 좀 무난하고 클래식하게 입는 경우가 많아서 우먼, 맨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했어요. 사실 우먼 사이즈는 무난하게 평소에 입던 사이즈대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맨 사이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슬림 핏, 클래식 이렇게 또 나뉘어요. 제가 직접 입어보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안 넣고 입었을 때 옆모습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내려오고요. 지금 제가 165 기준으로 허벅지 시작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 같고, 엉덩이는 완벽하게 덮는 기장감이에요. 암홀 부분에 끼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들러붙지 않으니까 만세! 외쳐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팔이 평균 보통 여성보다 긴 편인데 이게 외국 사이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롱한 기장감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한 번만 딱 접었는데 비즈니스 우먼처럼 이렇게도 연출이 가능하시고, 제가 핑크색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왔는데 쿨톤, 웜톤 따지지 않고 일단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느낌? 확실히 사람이 밝아 보이면서 그 핑크핑크한 느낌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입으셨을 때 밑에가 좀 이렇게 아방하게 좀 뚱뚱해 보이는 게 아니라 슬림하게 딱 나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는 솔직히 빼놓고 입으셔도 좀 무난하게 예쁘실 것 같고,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핑크 셔츠까지? 네, 제가 지금 입고 온 게 8 사이즈입니다. 확실히 아까 4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는 기장감이에요. 4 사이즈보다는 확실히 낙낙하게 입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8 사이즈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4 사이즈에서 진짜 큰 포인트, 팔 기장이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8 사이즈는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뒷모습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아까 4 사이즈는 엉덩이를 한 이 정도 덮었다면 8 사이즈는 이렇게까지 덮고요. 자, 만세 해볼게요. 만세! 이렇게 더 낙낙한 느낌, 품이 여유가 있다라고 할까요? 아까 4 사이즈는 셔츠가 나를 딱 각을 재는 느낌이라면 8 사이즈는 확실히 너 놀아봐라 이렇게 이런 느낌? 이번엔 핑크 8 사이즈를 제가 입고 왔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소매가 4였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내려오고요. 여기 목깃도 하나를 풀렀는데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이렇게 퍼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넣어서 입어봤거든요. 이거 보시라고 제가 한번 넣었어요. 엉덩이 쪽에 이 볼륨감이 이 셔츠가 길다 보니까 확실히 빵실빵실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 한번 풀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혹시라도 핑크 셔츠 나는 8 사이즈를 입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슬랙스도 예쁘지만 청바지나 청바지에 딱 찔러놓고 입으셨을 때가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입으셨을 때는 여기 끝에 단추를 하나 착 풀어주시면 훨씬 더 다리도 길어 보이면서 이렇게 하이웨스트처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퍼스널 컬러와 웜인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약간 누렇게 보이는 그런 색감이기도 한데,
이렇게 샤라라락 봤을 때 확실히 블랙 팬츠보다는 베이지 팬츠에 코디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베이지다 보니까 약간 목 색깔이 조금 보여요. 트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 이렇게 잠가버리시면 가을 쪽으로 가셔야 되고 봄, 여름에 이렇게 입고 싶다 하신다면 풀으셔가지고 또 예쁘게 연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슬림핏, 렌즈 사이즈, 인생핏을 만났어요. 보이프렌드 핏이라고 오히려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도 나고요. 제가 지금 165 기준으로 딱 보셨을 때 아까는 한 허벅지 초반까지 내려왔다면 지금은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오고요. 뒷모습으로 보여드리자면 엉덩이 완전 넓고 이거는 키가 조금 작으신 여성분들이라면 거의 원피스처럼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넣어입기에는 좀 벅차요. 하루 종일 넣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렌즈의 슬림핏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넉넉하고 여유 있지만 남성분들이 딱 입었을 땐 약간 스탠다드 핏의 정석 느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식 셔츠의 대명사 폴로의 클래식 핏 화이트입니다. 길이감 보시면요 거의 손끝까지 내려가요. 제가 여자치고는 화장이 진짜 길 편인데도 쭉 내려가고요. 거저 보셔야 돼요. 이 정도는 접어줘야 아 롤업했구나 이런 느낌 나실 것 같아요. 넣으시면요 일단 어깨가 확실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진짜 여유 있고요. 낙낙해. 그리고 등판도 보시면 진짜 여유 있죠. 이렇게 이렇게까지 확인됩니다. 약간 날다람쥐 같은데요? 폴로 셔츠의 클래식 핏입니다. 제가 5주 길었으면 소매를 한 손 접었어요. 약간 아까 맨즈의 슬림 핏이 딱 보이프렌드 핏이었다면 지금은 빅데리 핏. 제가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165에 심지어 힐까지 신고 있는데도 이 너무 길어요. 평소에 옷을 크게 입는 편은 아니에요. 벨트를 딱 연출하셔가지고 원피스처럼 입으시는 것도 괜찮고 그냥 아우터처럼 툭 걸쳐서 입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어떠셨어요? 저는 퀄리티 좋은 폴로 셔츠를 싸게 많이 구해서 기분이 솔직히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직구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폴로 셔츠 피팅 한번 해보고 나면 관심 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소 폴로 덕후인데다가 남성용, 여성용 모두 직접 입어본 만큼 저희 자신 있게 준비했어요. 영상 보시면서 제품 고민, 사이즈 고민, 또 라인 고민 조금이라도 덜어지셨길 바랍니다. 혹시 폴로 직구를 번번이 실패하셨다면 또는 포기하셨다면 뉴욕걸즈의 결제대행을 이용해보세요. 간편하게 원하는 폴로 제품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구 시 배대지는 뉴욕걸즈, 신규 가입 시에는 배송비 쿠폰도 13장이나 드리고 있으니까 뉴욕걸즈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뉴욕걸즈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직구템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폴로!